현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약 0.837명으로 전 세계 최저의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부터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 실행해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올해 아이를 출생하기만 해도 10만 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출생 축하 지원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업은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출생할 시 지원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출생하고 출생아 이름으로 통장 개설 시 1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원금과 재단 지원금이 합해진 금액이며 지급 가능한 지원금이 지점별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생아와 영아의 기준이 모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확한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내에 출생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만 1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출생한 아이가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신청 방법은 전국 276개의 협약금고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웹사이트 상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을 검색 후 접속하셔서 공지사항 탭에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76개 협약금고의 정보를 한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비 서류는 자녀 기준의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등으로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두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3억 원이라는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면 해당 사업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아쉽게도 아이를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 재단에서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우리 아기 첫걸음 정기적금이라는 상품을 참고해보세요. 12개월 만기 적금으로 최대 5.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비교적 높은 금리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출생지원금 사업과도 중복하여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출생축하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경제력 및 개인자본 여건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에 따라 해외의 한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의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까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출생축하지원금은 비교적 적은 비용일 수도 있지만 미미하더라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이 도입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